한국에서 열심히 사는데 결혼을 못한 우리 성실한 신랑들을 열심히 노력해도 인생을 바꿀 수 없는 라오스에 있는 우리 신부들하고 매칭을 해서 이두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프로젝트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내가 한국 여자하고 결혼을 못해서 하는 것보다는 한국 여자가 싫어서 오는 사람이 아, 한국 여자가 예, 싫어서. 그래서 한국 여자 조건이 너무 힘들다. 내가 평생 을로 사는 게 싫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오스 국제결혼만 전문적으로 하는 미래결혼정보회사의 애 담당이사 김은수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라오스 국제결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영상 촬영하려고 준비 중에 예,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라오스로 떠나서 이것저것 라오스 국제결혼에 관한 거를 좀 알아볼 텐데, 대표님은 지금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막 2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제가 국제결혼을 한 지가. 처음에 이제 중국에 무역하러 갔다가 일을 하게 돼서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 중국 결혼해서 베트남으로 또 옮겼다가 베트남 결혼해서 이제 라오스 옮기고. 20년 정도 됐는데, 최근에는 이제 많이 힘든 게, 네. 수준 높은 신랑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그 수준 높은 신랑들을 결혼시킬 수 있는 새로운 나라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고민들도 좀 많이 하고, 네. 또 라오스도 지금 한계가 있거든요. 많은 신랑들이 와도 신부가 많이 확보되지 않다 아, 보니까, 그렇게 수요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해줄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부분들도 많고, 또 이제 쟤하고 컨셉이 맞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나이는 많은데 나는 어리고 이쁜 여자 뭐돈좀더 주고 데려올 거야. 뭐 이런 신랑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마인드로 가진 신랑들이 가서 보면 실제로 어리고 이쁜 신부들이 있습니다. 그 신부들이 그 신랑을 선택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신부들이 돈 몇백만 원 월급 더 버는 것보다 자기가 좋아할 수 있는 남자를 찾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국제결혼이니까 내가 가서 지참금 더 주면 좋은 신부를, 내가 마음에 드는 신부를 마음대로 골라올 수 있다는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라 해도 전체적인 국제결혼의 분위기 자체가 그런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서 못 하고 오는 신랑들도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그런 신랑은 처음부터 배제시켜요, 저희들이. 서로 시간, 돈, 노력이 소비가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한테 맞는 컨셉의 신랑들을 찾다 보니까 맞지 않는 나이 많은 신랑, 결혼 많이 한 신랑, 뭐, 이쁜 여자 찾는 신랑, 이런 사람들을 배제하고 한국에서 열심히 사는데 결혼을 못한 우리 성실한 신랑들을 열심히 노력해도 인생을 바꿀 수 없는 라오스에 있는 신부들하고 매칭을 해서 이두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프로젝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대표님,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때 무역한다고 중국 대련에서 인천으로 배 타고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때 아는 지인이, 내 아는 총각이 하나 있는데, 네가 거기 그때 조선족 결혼할 때니까, 조선족 어디 좀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 해서, 제가 이제 대련에 있는 거래처에다가 문의를 하니까, 조선족마다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이제 연결이 돼서 한명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또 자기 친구 한명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달또 대련을 또간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을 해보니까, 제가 서류도 알게 되고, 이 일에 대해서 아니까 그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당시 조선족 결혼이라고 하셨는데, 이 결혼하는 나라도 트렌드가 있어요? 그럼요. 제일 먼저 우리나라가 92년도에 네. 중국과 국교 수립을 하면서, 그때는 농촌에 있는 총각들이 연변 자치구하고 자매계를 맺어서 단체로 결혼을 했어요. 50대 50막 이렇게. 연변에서? 예, 그 당시에 이제 농촌 총각들이 결혼을 못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지자체끼리 자매계를 맺어가지고, 그때는 언어가 통하는 조선족들이 막 한국에 오기 힘든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서 와서 살고 이러다가 조선족들이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오자마자 국적 독박구를 했으니까 도망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결혼이 베트남 쪽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바뀌다가 또 베트남도 지금 엄청 활성화돼 있잖아요. 지금도 활성화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로운 나라를 찾고, 그래서 저는 라오스를 가게 된 거고, 어떤 사람은 미얀마를 가고 어떤 사람은 뭐 캄보디아를 가고 뭐 흩어지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 지금은 이제 또 다른 어떤 시대 같아요. 이제는 한국에서 멀쩡한 총각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직업도 좋고 학력도 높고. 이제 내가 한국 여자하고 결혼을 못 해서 하는 것보다는 한국 여자가 싫어서 오는 사람들이 아, 한국 여자가 많아요. 예, 싫어서. 그래서 한국 여자 조건이 너무 힘들다. 내가 평생 을로 사는 게 싫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신랑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신랑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성들이 있는 나라를, 새로운 나라를 개척해야 되지 않나 아,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지금 라오스를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다고 예. 했는데, 라오스 말고 또 다른 나라를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이제 발굴해내야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걸 해내는 게 결혼업자들의 몫인데, 대부분 지금 결혼업을 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연세가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운 나라를 뚫으려고 하는 열정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나라가 조지아 공화국하고 터키. 조지아랑 터키. 터키가 지금 붙어 있는데 뭐 그 근처에 중앙아시아하고 유럽이 만나는 그 지점쯤이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곧 좋은 소식이 들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터뷰 채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어느 나라가 보고 싶느냐 이렇게 투표를 좀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라오스도 어느 정도 투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대표님이랑 이제 한번 같이 가서 라오스 국제결혼 A부터 Z까지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지금까지는 라오스 국제결혼을 제 입으로 제 영상으로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는 현지에 가서 실제로 현지의 상황을 보면서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난 네가 포기 안 하면 절대 포기 안 한다. 이제 하여튼 힘내고 네가 이제 시간 날 때 내하고 통화해서 너는 시간이 많으니까 라오스에 내 아파트 옆에 방 하나 얻어놨고 거기서 살면서 임신하면 그때 꼭 들어오자고. 알겠지? 뭐 내가 신부 하나 바라는 신부가 하나 있어. 충분히 사귀어보고 네가 마음에 쓰면 그때 들어와도 되거든? 할 테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고 힘내래. 지금은 누구랑 통화하신 거예요? 이혼한 신랑. 신랑분이랑 통화하는 거 들어보니까 대표님 엄청 친근하게 해주시는데. 지금 좀 마음이 아프니까 내가 친근하게 해주지. 또 못 됐으면 내가 욕해보지. 시작기 하면서 뭐 욕하고 그래야지 또. 보통 이제 결혼 성공시킨 신랑분들이 이렇게 조금 전에도 왔다 가셨. 나는 계약서를 쓰고 돈이 입금되는 순간부터 반말해. 대신에 친동생처럼 돼. 친동생의 와이프를 구해준 다는 마음으로 같이 뛰어다니는 될 때까지. 조금 전에도 그 라오스에서 집 얻고 그래서 같이 지내면서 이제 찾아보자. 이 친구는 시간이 많은 임대사업자니까 지가 여기 없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자 라오스에 와서 내하고 내 옆방에 있으면서 지금 사귀어봐가지고 가서 애기까지 낳아야 확실하게 내 여자가 되지. 산다고 왔는데 많이 바뀌면 안 되잖아. 또 애기까지 낳고 임신을 하고 같이 데리고 들어오자. 그래야 여자가 진정성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같이 해보자. 이 말에 안 됐잖아. 내가 버리면 내 친구들 갈 데가 없어. 또 다른 업체 가서 사기당하고 돈 뺏기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냥 내 선에서 마무리 해주려고. 내하고 인연이 됐으니까 끝까지 마무리 해주려고 하는 거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맞선이잖아요. 네. 맞선이 이 일의 99%라고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왜 우리 회사는 처갓집에서 결혼식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질문이 많거든요. 저희들은 처갓집이 너무 멀어요. 라오스는. 그리고 신랑이 한 명 가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가기 때문에 그 한 명을 위해서 그 먼 지방으로 가버리면 다른 신랑들 저희들이 진행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족들을 시골에서 올라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장을 정해놨고 그 식장에서 결혼을 진행해야 우리가 진행하는 대로 스케줄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첫째 날은 저희들이 첫째 날, 둘째 날에는 맞선에 집중을 합니다. 둘째 날에 그 신부가 정해지면 신부들하고 쇼핑도 하고 데이트도 해보고 셋째 날에 결혼식을 하고 넷째 날, 다섯째 날은 신혼여행을 가고 마지막 날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일정입니다. 근데 이 일정을 제가 이때까지 말로 했는데 우리 피디님하고 가서 영상으로 찍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보여주도록 그래 해봅시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요. 예. 가는데 비행기 시간 좀 얼마나 걸리나요? 5시간 반, 올타는 4시간 반 이렇게 걸립니다. 네. 그러면 라오스에서 뵙겠습니다. 예, 한번 같이 가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지금 오늘 라오스로 출발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오늘 다 출발한 거죠. 출발하는 비행편 보통 몇 시에 타요? 7시 40분 제주에 타고 있습니다. 하루에 5편 정도 갔어요. 저희 방에서 오는 신랑들이 많아서 저녁 비행기를 주로 타고 갑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신랑분들 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 만나서 제가 내조해서 라오스까지 데려가고 맛선 보고 결혼식까지 하고 신혼여행까지 마무리해서 보내줄 겁니다. 그럼 오늘 같이 가시는 신랑분들은 몇 분이나 같이 가신 거예요? 오늘 4명 같이 갑니다. 생각보다 왔네요. 네, 뭐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가니까. 근데 4명이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소개시켜줄 라오스 신부들도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신부가 한 14~15명 정도 올 겁니다. 내일 아침 10시부터 말씀 보니까 시골에서 오는 신부들도 있고 BNTN에서 일하다가 조퇴하는 신부도 있고 휴가 내서 오는 신부도 있고 다 그렇게 일정을 맞추죠. 근데 14명, 15명 안에 만약에 신랑님들이 마음에 드시는 신부님들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다시 다른 신부들 섭외해서 못 오면 우리가 공장을 찾아가든지 마을로 찾아가든지 해서 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합니다. 예. 일단 라오스도 동남아 국제결혼이잖아요. 그 동남아 국제결혼 같은 경우에 신부들이 이제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도 대부분 오케이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요즘은 옛날처럼 그렇게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를 저희들이 추구하지 않거든요. 가능하면 나이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하고 서로 뭐 오케이 하면 가능하지만 나중에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나이에 맞게
아버지들이 신부 섭외를 그렇게 해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신부님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어느 정도? 뭐 27, 28도 나고 막 그랬죠. 27, 28살. 네. 거의 30살 차이 나네요. 그렇죠. 그러면 라오스 신부가 몇 살부터 결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 국제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8세가 돼야 한국 법에 통과가 되니까 네. 한국에는 혼인신고가 돼서 법원에 올라가려면 만 18세가 돼야 되고요. 현지에서는 자국민들끼리는 만 16세로 알고 있고요. 만 16세면 몇 살이에요? 16세면 17이죠, 우리나라 나이로. 그러고 이제 몽족들은 더 빨리 하죠. 몽족들이 14, 15세 때부터 하니까. 몽족 친구들이 21살, 20살, 19살인데 우리가 볼 때는 어리 보이지만 그 동네에서 노처녀들이 20살, 21살이 노처녀. 그렇죠. 14살도 결혼한다 그러니까 되게 그렇죠. 충격적인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 때 그랬잖아요. 농경사회고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많이 하는 게 어렵죠. 저희 이제 곧 있으면 비행기 타야 되는데 라오스까지 몇 시간이나 걸리나요? 한 5시간 반 정도 걸려요. 5시간 반 정도? 출국하고 보통 한 2시간 남거든요. 밥 먹고 신랑들한테 제가 이제 할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일이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 인생의 승부가 내일 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중요해. 내일 어떤 신부를 만나냐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신부를 만나는 마음가짐, 어떤 것을 봐야 되는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상기시켜줄 거예요. 다 브리핑해 드리고 네. 그리고 출국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기대됩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5시간 반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안 오고 제가 인도네시아로 가는 그런 걸 보려고 만나네. 예, 그래가지고 느낌이 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도 줄려는데 아무도 되겠네 겨우 됐어. 네. 내가 어리돼버리거든. 네 맞아요. 저도 그 느꼈어요. 꽤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결혼은 한 계단 밑에서 있잖아요. 네. 내가 단한 여자 네. 빨리 가야 되겠다. 네. 선생님께서는 그런 인도네시아 여자분이랑 연애를 하셨던 거예요? 예, 한 1년 정도 영상통화 매일 하고 카톡 대화하고 이렇게 만났거든요. 지금은 그러면 헤어지신 거예요? 네, 지금 현재는 헤어져가지고요. 왜 헤어지셨어요? 제가 직접 가서 인도네시아 만났는데요. 문화적 차이가 안 맞는다고 느낀다는 걸 좀 받았어요. 어떤 문화와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한국은 제가 간다 하면은 한 달, 두 달 정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미리 공항에 와가지고 막 반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한국인들은. 네, 그런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와도 금요일날 도착했는데 금요일날 본인 일하고 토요일날 오후에 같이 왔어요. 데이트를 했거든요. 근데 데이트를 하는데 저는 좀 관광지 같은 데 갈 줄 알았거든요. 영화관을 가는 거예요. 영화관에서 2시간 동안 그 인도네시아 말도 모르잖아요. 인도네시아 영화관에 대해 궁금해요. 예, 인도네시아까지 가서 영화 보러 가신데 그때 내용이야 뭐이고 이 회장은 너는 왜 여기 왜 때는 왔지? 네, 저 인도네시아까지 가는데 경비는 얼마나 있었어? 그때 50에서 100 그 사이였던 것 같아요. 100만원짜리 영화를 보셨습니까? 네. 아이고 막 채팅하고 친구처럼 지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결혼할 만큼은 없었던 거지. 준비가 되고 내가 내 직장을 다 포기하고 갈 만큼 100만 타는 왕자는 아니라고 본 거지.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 저도 그런 느낌이 좀 받아. 저기에서 오는데 예. 근데 한국에서도 한국 여자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 여자분을 만날 이유가 있어요? 한국분들 뭐 되게 좋으신 분 많이 만났었는데 많이는 아니고 한두 분 만났는데 아무래도 좀 나이가 좀 차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리듬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연히 언어를 교환한다는 이유로 만났는데 되게 어리고 예쁘고 한국분들이랑은 잘 안 되셨어요? 예, 좀 그렇죠. 네, 보시기 되게 훈칠하신데. 아, 감사합니다. 라오스 이제 신부님 뵈러 네. 가는 거잖아요. 혹시 이제 가시기 전에 걱정되는 게 혹시 있으시다면? 딱히 뭐 걱정되는 건 없는데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만약에 진짜 된다면은 한국에서 제가 직장 갔을 때 혼자 있는 시간에 혼자 어떻게 지낼까. 저는 그 고민을 진짜 35살 때 인도네시안 분 만나고 계속 고민했었어요. 외국 분을 만나도 한국에 오시면은 타지잖아요.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그쵸. 선생님이 직장에 간 사이에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으실 텐데 그렇죠. 그러면 그 시간을 신부님의 그 시간을 메워줄 계획도 있으신 거예요? 저는 저희 부모님도 되게 기다리고 계세요. 신부님을 같이 막 예를 들면 도봉산도 놀러 가고 싶어하고 뭐 어디도 놀러 가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잘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내가 볼 때는 웬만하면 다 결혼합니다. 결혼하는데 간혹가다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봤어요. 영동생 없고 자기 고집부리고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일이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내일 아침 10시부터 맛을 볼 거예요. 7시에 호텔에서 밥을 줘요. 2층에서. 그럼 조식 먹고 방부름 알려주면 밥을 줘요. 밥 먹고 그 호텔 바로 뒤에가 절이야. 가서 이제 부처님한테 좋은 신부 만나도록 하시면 산책 겸 기도 한번 하고 오세요. 그리고 이제 씻고 옷은 밝은 옷으로 에리가 있는 밝은 옷 이런 라운드 티 말고 이런 에리 있는 밝은 옷으로 입고 나오세요. 반바지 안 되고 슬리퍼 안 되고 10시부터 호텔 2층에서 맛을 볼 거예요. 이렇게 세 사람은 같은 신부들을 만나 어쩌면 신부를 한 명을 놔두고 경쟁할 수도 있어. 이렇게 세
같아요. 여기 나이가 비슷하잖아요. 여기는 이제 나이가 좀 많으니까 조금 25살 이상 친구들은 이쪽에서 볼 거고, 이 안은 이쪽에서 볼 거라고요. 위한 게 아니지. 나이 든 사람은 가니까.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본인의 삶의 환경을 제일 잘 알잖아. 내 우리 집이 어떻다, 우리 가족이 어떻다, 내 경제 조건이 어떻다 제일 잘 알잖아. 이 신부를 라오스에서 쏙 뽑아가지고 한국에 이렇게 탁 심었을 때 제일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신부. 그 다음에 내하고 살 때 나를 가장 사랑해주고 편안하게 해줄 사람. 모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자꾸 찾아러.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연애할 때는 참 좋아. 결혼은 내를 사랑하는 여자고 하는 게 제일 좋아. 본인들은 안 해봤잖아요. 나는 다 그 결과를 많이 봤잖아. 내가 좋아해서 따라다니면서 결혼한 케이스하고 나를 좋아해서 결혼한 케이스를 보면 나를 좋아해서 결혼한 케이스들이 훨씬 더 잘 살아. 또 신랑들이 얼굴이 편해. 근데 내가 좋아해서 한 사람은 처음에는 욱수 좋아. 근데 조금 지나가고 내 머리에서 토파분이 안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지옥이 시작되는 거야. 얼로서 계속 갑질을 당하면서 살아야 되거든. 그걸 못 견디면 이혼하는 거야. 그런 걸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야. 여자하고 신발은 편한 게 좋다. 나를 가장 사랑해주고 편하게 해줄 여자를 찾으러 가는 작업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신부를 보면 아마 특별한 문제 없으면 애기 낳고 2, 3년 후에 돌잔치하고 다 할 거야. 특별한 문제 없으면. 알겠죠? 요거만 네. 딱 유용하고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절차라. 뭐 결혼식이고 뭐고 다 절차라. 됐어. 아, 계속 상담 전화. 몇 월까지 예약이 차 있어요? 7월 말까지는. 7월 말이요? 네. 지금이 5월 말이잖아요. 6월은 다 찼고 네. 7월 말에 한두 자리 남아있었어요. 국제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가 봐요. 내가 다 받을 수가 없어서 골라서 받은 게 이럴 거라니까. 아, 골라서 받았는데도. 여러분들은 내한테 선택받은 사람. 네. 나는 결혼해서 잘 살 신랑만 해주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이 못 살 것 같은데 돈 때문에 내가 이 사람 결혼시켜야 되잖아. 어려우면. 우리 여기 있는 신랑들은 내한테 전화한 고객 중에 3등부터 7등까지 1등, 2등은 난 안 받아요. 8등, 9등도 안 받아. 왜냐하면 1등, 2등은 너무 잘나서 이쁜 애들만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안 해줘. 왜냐하면 그거 해줄 노력에 이 5명 해주는 게 더 편하거든. 그 사람들은 잘 못 살아. 왜냐하면 자기도 잘났다 생각하고 예쁜 여자도 잘났다 생각하기 때문에 잘 못 살아.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잘 살아야 되는 결혼이 아닌 거지. 그래서 돈을 줘도 안 받아, 그 사람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열심히 한국에서 살고 나는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열심히 사는 죄밖에 없어. 그냥 뭐 집안 태어난 환경이 평범한 서민으로 태어났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쨌든 내가 잘못해서 키가 작은 게 아니잖아. 근데 서류 면접에서 탈락이야. 서류 면접에서 여자들한테. 나는 뭐 잘못된 게 없는데 뭔가 하나가 싫어하는 게 있어. 한국 여자들이 뭐 탈락이야 다. 근데 나는 내가 살면서 범죄를 저질린 적도 없고 남한테 나쁜 짓 한 적도 없고 최선을 다해서 야근도 하고 뭐 돈도 모으고 열심히 조그만 집도 하나 살려고 준비하고 하지만은 한국 여자한테는 결혼의 대상자가 안 되는 거지. 이런 신랑들 한테는 착하고 좋은 신부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어. 그럼 나는 어디 뭐 하냐? 그럼 시골에 있는 착한 신부 찾아서. 자, 이 신부들은 어떠냐면 라오스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인생을 바꿀 수 없는 사람이에요. 월급 15만 원 벗고 사는 사람들이야. 근데 한국에 와서 그 열심히 사는 걸 거기서 안 살고 여기서 열심히 살면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 거야. 그 기회를 우리 신랑들이 주는 거야. 또 이 신부들은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또 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서로 이해관계로 만나. 그래서 짧은 기간에 결혼할 수 있는 거야. 한국 여자처럼 뭐 집안 엄마 뭐 노후 대책이 돼 있어요 뭐 이런 거 안 하거든. 우리는 가서 잘 살 의지만 있는 거지 서로가. 오늘은 이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쉬시고 이제 내일부터 정식 일정을 하니까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아, 네. 이사님 내일 뵙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이사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 예. 안녕하세요. 벌써 둘째 날이네요. 아, 예. 오늘 일정이 좀 어떻게 되나요? 오늘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제일 중요한 날이고 오늘 맞선을 10시부터 맞선을 봐요. 1차 맞선이고 오늘 뭐 신부들이 열몇 명 올 것 같은데 1대1로 커피숍에서 맞선 보듯이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오늘 만약에 어느 정도 마음에 드는 신부가 되면 보통 저녁 6시 정도 되면 끝나거든요. 어제 제가 이제 신랑분들을 다 이렇게 한 번씩 봤잖아요. 네. 근데 어느 정도 나이대가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나이대가 젊은 편이에요. 아, 젊은 편이요? 40대 초반이잖아요. 아, 그럼 주로 결혼하는 한국 남성들 나이대가 평균 어느 정도 될까요? 40대가 거의 한 60%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50대가 한 20%, 그다음 60대 10%, 30대 10%. 근데 제가 어제 또 신랑분들이랑 대화를 좀 나눠봤는데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동남아 같은 경우 결혼을 하면 가족들을 부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아서. 이제 그게 이제 물론 라오스에도 그렇게 원하는 신부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제 우리는 그런 걸 원하면 그렇게 안 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걸 꼭 원하면 다른 회사를 가라고 이야기하고 한국 가서 잘 살면 도와준다는 전제를 가지고 또 잘 살면 굳이 신랑이 안 도와줘도 신부들이 젊으니까 가서 뭐 한 3, 4년 있다가 애기 키우고 어린이집 가면 이래도 되잖아요. 그 전에 도와주는 거는 명절날 그 다음에 부모님 생일날 한 50만원씩 보내주면 1년에 한 200만원 정도 그럼 한 달로 치면 10만 7, 8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만 도와주는 걸로 우리가 그 이상을 원하면 딴 데 가라고. 아 신부들한테? 네, 네. 우리 신랑들이 월급을 받는 게 보통 300만원 전후가 거의 한 60, 70%가 돼요. 그 신랑들이 한 달에 몇십 10만원씩을 300만원이지만은 내가 못 빼고 뭐 기본 한국에 나가는 게 많잖아요. 적금 빼고 뭐 전기세 주고 뭐 핸드폰 값 빼고 보험료 빼고 다 나면 실제로 쓸 수 있는데 얼마 안 되는데 맞죠. 거기서 3, 40만원 빼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넉넉한 신랑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면 신랑 평균 3,400 정도 이렇게 된다 하셨는데 국제결혼을 찾는 신랑분들 직업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제일 많은 거는 제조업이죠. 공장 다니고 이런 신랑들이 한 4,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제조업에 다니는 신랑들이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제조업에 다니는 신랑들이 한국인들한테 싫어하는 거죠. 왜냐면 내 남편이 뭐 화이트 칼라나 전문직이면 좋은데 쉽게 말하면 공장에 생산 라인에 있다든지 이러면 야근하고 상교대하고 또 남한테 이렇게 직업적으로 우리 남편이 이런 일 해요 내세우기도 그렇잖아요. 대기업이면 또 몰라도 중소기업에서 제조업을 이렇게 한다 이러면 여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직업이다 보니까 결혼을 많이 못하니까 그렇겠죠. 한국에서 결혼이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신랑 중에 70%는 결혼을 못해서 오는 경우 있고 30%는 조건이 좋은데 한국 여자 싫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결혼을 결심하고 이렇게 라오스를 찾아오시는 신랑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라오스 신부의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보나요? 젊은 사람들은 얼굴을 많이 보죠. 안 보려 해도 보이잖아요. 보는 순간 내가 막 설레고 도파민이 노니까 그걸 주체하지 못하죠. 그 어쩔 수 없는 거지 인간의 본능이니까. 네. 그렇지만은 이제 옆에서 내가 그런 것들을 다운시켜주죠.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내를 사랑하는 여자하고 살아야 된다. 내를 좋아해 줄 여자인지 내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는 여자인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니까 얼굴 옆에서 내가 많이 봐주죠. 이사님 쓰시는 차량도 스타렉스네요. 저희 한국 거. 네, 스타렉스입니다. 내하고 한 10년 됐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퍼져갖고 꽂히고 렉카 차 끌고 뭐 내하고 추억이 많습니다. 고생 많이 했지. 주인을 다 못 만나갖고 완전. 아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질문인데 대표님 지금 풍채가 되게 좋으세요. 키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84? 군대 갔을 때 내가 82에 갔는데 죄다니까 84더라고. 군대도 의장대 갔다 오잖아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이거 국제결혼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저는 삼성화재 고사과에 자동차 사고 처리받았어요. 그만두고 무역하러 갔다가 일을 하게 돼서 하게 됐어요. 나의 인생을 찾아서 온 거죠. 신랑님들 나오시네요. 밝은 옷이 와이셔츠밖에 없어가지고 와이셔츠 될라. 신랑분들 매무새도 이렇게 친절하게 만져주시고 큰형 같은 느낌이 좀 나네요. 동생이라 생각하고 동생들 결혼시키는 마음으로 집중해야 되니까. 이사님 여기가 맞선 볼 장소인 거예요? 네. 아침에도 일어나서 제일 먼저인 게 이 신랑 네 사람 프로필을 보는 거예요. 프로필을 보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무당이 사주팔자 보는 거예요. 나는 신랑들의 사진하고 프로필을 보면서 오늘 신부를 난 다 알고 있잖아. 그 신부하고 막 그리는 거예요. 혼자서 누가 보일까 누가 보일까 생각을 계속 하고 이게 직업이에요. 눈 뜨자마자 막 그 생각이 나네. 저 사람 그래. 방금 오신 분은 아까 제가 듣기로는 몽족이라고 하시던데. 네, 몽족이에요. 몽족분들이 한국 남자분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네. 첫째는 외모가 우리하고 가장 흡사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생활 양식이나 가정에 대한 게 엄청 책임감도 강하고 잘 이혼하지 않고 그런 문화가 우리한테 참 좋은 거죠. 단점은 또 있어요. 단점은 일단 좀 작아, 사람들이. 키가 좀 작아. 다 아담해. 몇 살이었어요? 18, 만 18세. 몽족분들이 보통 평균 나이 몇 살 정도에 결혼하세요? 몽족 뭐 14살, 15살에 결혼하니까 어린 신부지만 몽족 18하고 네. 라오스 사람 18이 틀려요. 몽족 18은 철이든 18이고 라오스 18은 철없는 18이고 생활력 측면에서도 좀 차이가 있다고. 그렇죠. 모든 면에서 몽족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한국 남자분들이 몽족 여성분들을 원하는데 몽족 여성분들은 한국 남자분들이랑 결혼하려는 분들 수요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인구 자체가 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라오스 인구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많지는 않는데 뭐 어떤 신랑들은 나는 몽족만 할 거예요 이러면 그 몽족만 그렇게 다 데리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런 조건보다는 그냥 좋은 사람을 찾아보면 되죠. 몽족이면 더 좋고 이래 생각해야죠. 라오스 사람들도 좋은 사람 많아요. 몽족이 그 산골에 살고 있다고 제가 뭐 다큐 이런 거를 좀 네, 봤는데 산속에 많이 살아요. 그러면
이제 신부님들 모집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저희 신부들은 거의 100% 다 소개입니다. 결혼한 신부들이 한국에 사니까 또 옆집에 순이가 또 소개받고 순이 옆에 또 여기가 소개받고 다 그런 식이에요. 지금 방금 신부 그 동네 한 7명 결혼했어요. 한국 남자랑 결혼해서 아 내가 살아보니까 좋더라. 지난주에 결혼한 친구 3명이 한국 갔어요. 그런 걸 보면서 친구한테 듣는 거지.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니까 어때? 잘해줘. 한국 남자 너무 좋아. 뭐 이야기해주면 엄마한테 막 이야기하는 거죠. 엄마 나 한국 가고 싶어. 뭐 이러면 이제 부모 설득해서 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소개해서 이사님이랑 만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제 비자 같은 경우에는 발급받는데 좀 얼마나 걸리는지.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되는데 갈수록 조금 더 늦어지는 게, 전에는 수시로 시험을 쳐서 비자 시험을 받았는데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바뀐 게 두 달에 한 번씩 시험을 쳐요. 한 번 떨어지면 6개월 동안 시험을 다시 못 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해갖고 시험이 안 떨어지도록 해야 되고, 결혼 비자까지 받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렸는데 한 7개월 정도 안 늘어나겠나. 한국 비자를 따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능력 토픽 1급. 이 기간이란 게 5개월, 6개월이란 기간이 서로를 더 알아갈 수 있는 기간을 주어지기 때문에 강제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거기서 혹시 안 될 사람이 걸러지면서 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는 힘들죠. 빨리 보내면 편한데 신랑 신부나 뭐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혹시 짧은 기간에 결혼해서 좋지 않은 배우자를 선택했을 때 한번 어떻게 체인지할 수 있는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바로 가버리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켜보고 서로 연애하는 기간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서 결혼식이라 하지만 사실은 약혼식에 가까운 거잖아요. 갑자기 결혼을 하니까. 그래서 약혼을 하고 5개월, 6개월을 서로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처음에 판단한 그 사람이 맞는지, 또 혹시 뭐 안 좋은 점이 있어도 아, 이게 수정이 가능하고 노력이 가능한 부분인지, 이거는 수정이 도저히 안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신부도 신랑을 그렇게 판단해요. 어떤 신부는 우리 신랑이 이래서 나는 못 갈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신부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제가 다시 해주죠, 신랑. 아, 다시? 그렇죠. AS까지. 네, 계약서에 그걸 다 해주기로 됐었죠.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래 해야 피해자가 생기니까. 제가 추구하는 게 서로 이혼하지 않고 오래 사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중간에 안 맞는 사람을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수습시키는 게 제일 맞다고 봅니다. 이사님, 우전 맞선 이렇게 끝난 거예요? 예. 좀 어떠셨나요? 뭐 늘 보는 맞선이니까 이 신부하고 어떤 신랑하고가 제일 잘 어울릴까 고민하는 거죠. 실제로 결혼해서 잘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뭐 기억에 남는 그런 분이 계실까요? 이제 국적으로 대한 불신을 엄청 가지고 있다가 내가 만날 때 이제 불신을 이만큼 안고 왔지. 내를 믿고 가자 해서 내가 그 시골 몽둥아 같이 해줘가지고 지금 이번에 딸 낳고 잘 살면서 아버지 연락 와 잘 살고 있다고. 그런 거 보면 이제 행복하죠. 내가. 국제결혼에 불신을 갖고 계신 분이 꽤 있는 것 같은데. 많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결혼을 못하거나 할 여유가 안 돼서 국제결혼을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분들이 엄청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뭐 지금 미혼주의, 미혼 뭐 이거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유가 있죠. 뭐 첫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고, 일단 애기 낳고 결혼하고 살기가 힘드니까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또 젊은 친구들이 가정을 가짐으로 해서 자기 인생을 희생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싫어서 혼자 사는 신랑들도 많고. 근데 이제 가장 큰 거는 어쨌든 한국 여자가 한국 남자하고 잘 안 하려고 하니까, 왜냐면 좋은 조건의 남자만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좋은 조건의 남자는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지 선택하기가.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못하는 여자들도 뭐 혼자 사는 걸 많이 좋아하고. 첫째는 제일 큰 거는 뭐 집값 비싸지, 먹고 살기 힘들고 교육비 비싸지. 그래서 뭐 정부에서 그 십몇 년 동안 저출산 정책으로 몇백조를 써가면서 했지만 쓸데없는 제도들만 참 만들어가지고 공무원들 월급으로 다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인기 얻기 위한 정치를 자꾸 하니까 그런 쓸데없는 돈만 나가는 거지. 보고 있으면 안타깝죠. 뭐 한국 남자든 뭐 외국 여자 뭐 결혼하면 정부에서 제대로 된 지원을 좀 많이 해주면 아기도 낳고 할 건데, 지금 뭐 저출산하면서 막 국제결혼은 옥죄가지고 못하게 하잖아요. 계속 막 법을 강화시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규제가 많아요. 갈수록 많아지죠. 많아지니까 그런 상황이 되니까 원하는 거죠. 원하고 말은 막 결혼을 많이 해서 애를 낳아지만 환경은 결혼 원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여자분들이 이제 조건 좋은 남자분들을 많이 만나려고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해요. 안타깝죠. 왜냐하면 곧 그 한국 여자들이 어리 될 건데 자기가 어리 될 거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지. 40이 넘어가면 이제 유통기한 지나잖아요. 야쿠르트를 쓰면 유통기한 지나서 버려야 되는 야쿠르트라. 근데 자기가 유통기한 지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지.
끝까지 내가 비혼주의라고 생각했는데 40인당에 와보니까 이제는 외롭고 힘들거든. 일하겠으면 혼자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결혼하려고 그 시대에 놓으면 한국 남자들은 그 여성분들하고 결혼 못하는 거지. 왜? 출산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안 하는 거지. 그렇죠. 대부분 네. 한국 신랑들이 2세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한국 여자들은 뭐 딩크족이라 해서 애기도 안 낳고 그러면 평생 남자가 내만 먹여 살려고 나는 땡가땡가 놀고 그렇게 살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혼이 안 이루어지죠. 그 우리 여성들이 멀쩡한 우리 총각들을 결혼 안 시켜줘가지고 우리 라오스의 신부들한테 다 이렇게 양보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신부들이 갈수록 잘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사님 저기 강 옆에 천막처럼 이렇게 저것도 집이에요? 집이죠. 양철방. 양철 집인데 이제 저런 집은 우기 때 되면 정말 힘들어. 밤에 비가 오거든.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 라오스도 물가가 점점 비싸져가지고 서민들이 너무 살기 힘들어지고. 라오스 신부들 평균 임금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해요? 뭐 한 100불에서 150불 사이라고 보면 되죠. 평균... 15만원, 20만원? 예, 그 정도. 근데 한 달에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생활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서 오면 뭐 식당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잘 때를 제공해 주잖아요. 밥도 주잖아요, 식당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버틸 수 있는 거고. 공장에 가면 기숙사를 주거든. 기숙사를 주니까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라오스에서 돈 걱정 없이 좀 살고 싶다 하면 평균 임금이 어느 정도나 돼야 될까요? 글쎄 뭐 사람마다 씀씀이가 다 틀리니까. 여기 라오스 국민 기준으로? 라오스 국민 기준으로는 뭐 한 100만원 돼야 되겠어요. 500불에서 한 700불은 돼야 조금 그래도 괜찮은 직장이죠. 그러면 신부 중에 500불 정도 버는 신부가 있어요? 네, 있어요. 지난달에 결혼한 신부인데 동덕대학교 나와가지고 회사로 치면 약간 총과장. 라오스의 동덕대학이 이제 우리로 치면 서울대학교예요. 여기서 아침에 기도했죠? 네. 그래. 기도한 사람 잘 됐기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 하나님, 부처님 다 도움을 받아서 제일 중요한 날이니까. 빨리 올라오세요. 이제 오후에도 맞선인가요? 오후 맞선 이제 시작해야죠. 신부들 와 있거든. 그럼 이사님 네. 보통 이 매칭이 몇 번 만에 체결이 되나요? 이틀 안에 다 끝나요. 늦어도 3일 안에 끝나요. 3일 됐는데도 매칭이 안 되면 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런 분들은 너무 높은 신부를 찾든지 아니면 자기 조건하고 너무 안 맞는 사람을 찾든지. 자기는 퀄리티가 이 정도인데 이 정도 신부만 자꾸 찾으면 이 신부가 이 신랑을 안 좋아하잖아. 그래서 까이는 거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서 이제 3일 지켜봐도 안 되면 눈이 오기. 높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런 신랑을 안 데리고 오려고 한국에서 우리 상담 매니저들이 상담해서 우리하고 맞나 안 맞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안 맞는 신랑을 계약해서 오면 이제 매니저들이 나한테 혼나지.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이거. 어쨌든 멀리 시간 됐으니까 왔는데 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 근데 안 될 사람을 보내면 다 힘들잖아.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하고 맞는 컨셉 될 사람들을 보내야 된다. 잠깐만 여기 직원분 인터뷰 잠깐만 하고 가겠습니다. 예, 인터뷰 네. 하고 오세요. 네. 네. 하이. 안녕하세요. 한국말 좀 할 줄 알아요? 3개월 배웠어요. 조금. 실례지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10대 B. 17살이에요? 아, 17살이구나. 여기가 지금 한인 식당이잖아요. 한국 남자분 많이 오잖아요. 올 때 혹시 전화번호 달라거나 대시 받은 적 있는지. 전 뜻기 흠이 때 하우갑마 헤드비어 하드레 삼무 여니 뭐 흠이 만 2년이래요. 아, 2년 전에. 아, 그러면 한국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자오. 뭔작 파이노크 레오 가자오 빈 콘 나학. 미 피우 티 밥 카오 라 가 따 산 디오 나. 승 콤막 손 토가 맨 네오 난 유레오. 아, 귀엽다. 한국 남자 귀엽다. 피부도 좋고 귀엽다. 그러면 혹시 이제 결혼 생각이 있는지. 아, 네. 네, 힙 레유 보와 하우 감랑 헤드 콤 카오자이 기오 갑 바타나탐 가자오 라 후스 와 막. 결혼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한국 남자와 국제 결혼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맨 라왕 2ประเทศ อาจจะเป็นคนเกาหลีที่อยากมาเฮ็ดธุรกิจในลาว. 그러니까 한국 남편이 여기 와서 같이 결혼하면 같이 비즈니스 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다. 아, 원하시는 남편 월급. 그게คนที่มีฐานะที่ดีแล้วก็เอาที่แน่ๆก็อยากให้ได้คนผิวขาวตาสั้นเดียว 4,000 5,000불. 아, 그러면은 원하는 결혼 지참금. 네,แม้แล้วแต่พ่อแม่ได้ก็ได้เลย. 지참금은 필요 없고. 아, 착한 사람이면 좋겠고 부모님도. 아, 네. 감사합니다. 땡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잘 가. 적대. 아, 고생했어요. 이제 저분도 이제 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채용했지. 채용해가지고 지금 손님 없으면 한국 우리 학원 가서 공부하고 또 손님 없으면 여기 일하고 월급도 주고 내가 족하니까 월급 많이 주지는. 몇 살이에요, 저분? 18살.
아, 18살이요? 원래 이제 결혼하려고 왔는데 그냥 지원을 해라. 결혼하기에는 네가 좀 미모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이사님이 돌려 말하지 않고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시네. 맞잖아. 미모가 네. 떨어지니까 괜히 맛은 나고 마음 아프니까 그냥 내 밑에서 일을 해라. 그래갖고 한국말을 좀 잘하면 얼굴을 못생겨도 커버가 되니까 또 혹시 일을 좋아하는 남자가 있을 수도 있다. 아. 그때는 이제 해도 된다. 이렇게. 지금은 그러면 이사님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이제 맛선 보러 가는 거예요. 두 명 그 동덕대 쪽에. 동덕대 근처에 사시는 분들? 이렇게 맛선 보러 직접 가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3시간, 4시간씩 시골로 찾아다녔거든. 신부가 시골에 있으니까. 그렇지. 그때는 이제 신랑이 한 명, 신랑 하나를 데리고 그의 하나를 위해서 다 뭐 스텝 뛰는데 신랑이 많으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못 뛰니까 이제 우리가 차비를 줘가지고 너가 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 스케줄에 맞추는 거지. 그렇게 하는데 이제 간혹 가다 오늘처럼 뭐 비가 와서 못 오고 막 이러면 또 이제 우리가 또 가보는 경우도 있고. 옛날에는 집에서 많이 봤지. 집에 가면 나부 사진 집에서 앉아가지고 맛은 보고 창문도 없는 집에서 맛은 보고. 대표님 그 사투리랑 동굴 목소리랑 이 동남아를 결합하니까 그 드라마 카지노 최민식 생각이 나. 나이가 여기 이제 한국 코리아타운이거든. 네. 여기 한국 마트, 부동산 다 있어. 한국 빵집, 럭셔리는 짝퉁집, 저 홍콩 명품 저 짝퉁집, 그 옆에 부동산, 그 옆에 저 인형뽑기 있는 데는 엄마네 슈퍼, 골든베이는 중국 애들 룸사롱, 여기 일본 식당들도 많거든. 한국, 일본 섞였지. 이사님, 이제 한국 사람이 여기 라오스 와서 괜찮은 집 구매해서 여기에서 살려면 집값이 얼마 정도 될까요? 괜찮은 집의 기준이 한 5억 원 주야 안 되겠네. 5억이요? 여기 비싸네요. 땅값이 비싸지. 명석이 여기 캐피탈 수도인데 땅값 100평 살려면 한 5억 정도 줘야 될 거. 아, 그냥. 100평에 5억이요? 평당 500? 500 정도.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 계속 오른다라고 하면 여기에다 땅을 사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닐까요?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지. 나는 동남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외국인들이 땅을 못 사. 건물은 살 수 있는데 땅을 못 사거든. 그래서 라오스 와이프 이름으로 많이 사. 그래갖고 와이프하고 잘 살면 되는데 바람 피다 걸려갖고 잘리는 경우가 많아. 그러면 이제 명의가 와이프 이름으로 돼 있잖아. 그래갖고 와이프한테 땅 뺏긴 남자들이 많다니까. 자, 우리는 커피를 먹으러 갑시다. 맛선을 이렇게 밤까지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늦게까지도 하죠. 와. 오늘 끝내야 하루를 줄일 수 있으니까. 이사님, 오늘 신부가 정해진 신랑분이 있어요? 있지. 축하드립니다. 이사님, 오늘 맞선을 아침 10시부터 거의 8시까지 한 10시간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이 신랑이 나빠서 못하면 안 해줘. 나쁜 게 아닌데 못하면 내가 끝까지 해줘. 네. 될 때까지. 근데 이런 거 있죠. 3일 동안 맞선을 받는데도 신랑이 마음에 드는 신부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 아, 거의 없어요. 있는데 그 여자가 나를 싫어할 경우는 있어. 아, 그러면 이제 그 여자분들이 신랑이 마음에 안 들어서 거절하는 경우도 있는 거네요. 그치, 맞지. 그러니까 내가 수준이 이만큼인데 네. 원하는 수준이 이만큼이면 안 맞는 거지. 국제결혼하러 와서 선택을 못 받는 신랑들의 뭐 특별한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방금 말했듯이 너무 높이 이상형을 잡고 오는 게. 네. 내가 국제결혼하니까 이 정도는 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 여자분들은 자기만 보는 게 아니잖아. 다른 신랑들도 다 보잖아. 그렇죠. 이보다 훨씬 좋은 신랑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런 경우가 이제 거의 대부분 못하고 너무 이쁜 여자를 찾아오면 못하고 그 다음에 뭐 너무 나이 많은 분들이 어린 여자를 찾으면 못하고 여자들이 안 하려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우리는 지참금이 천불이잖아요. 다른 사람 정말 만불씩 주는 게 아니잖아. 또 신부 입장에서는 내가 천불 받고 그 나이 많은 신랑한테가 안 가지. 그러니까 힘들지 우리가 신부 모집하기가. 그런데도 우리가 제일 많이 모집하잖아. 그거는 이제 내가 결혼시킨 신부들이 소개가 들어오니까 하는 거야. 그걸 원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는 5천불씩 막 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돈을 작게 주지. 그렇지만 신부는 제일 많지. 국제결혼하러 큰 뜻을 품고 이게 오셨을 텐데 못하는 경우를 보면 좀 마음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내가 이 친구 안타까워서 해줘야 되겠다 했으면 한 번 먹으면 거의 다 해줘. 근데 내가 이 친구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면 안 해줘. 내 마음도 아픈데 우리 신부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너하고 살면 그거 안 해줘. 그래. 그러니까요. 이제 대부분 국제결혼 생각하시는 신랑분들이 무조건 이쁘고 어린 여자를 만나야 된다. 사실 속으로는 다 이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지 않나요? 그렇지. 본연 중에 그렇게 품고 있는데 그걸 내가 깨주지. 그런 감정이 자꾸 치우치면 내가 그 감정이 사라졌을 때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은 제일 중요한 게 안정이거든. 안정성이거든. 연애는 화려한다도 하도 되고 뭐 안 하면 깨지면 되잖아. 결혼은 깨졌을 때 오는 데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너무 이쁜 여자분들만 만나게 되면 처음에는 좋을 수 있으나 그게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내 마음속에 도파민이 녹이 끝나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삶이 행복하지 않고 계속 내가 을로서 살아야 되잖아.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뭔가를 해줘야 되고 그 여자는 늘 받아왔기 때문에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게 하루가 아니잖아.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야 되냐. 안 가면 이혼을 하든지. 거의 5, 60년을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우리 신랑들이 그런 상황에 안 빠지게 하려고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사님. 국제 결혼을 잘 하려면 어떤 신부를 만나야 되는지 이사님만의 원칙 뭐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흔히들 포괄적으로 말하면 착한 신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착하다는 건 첫 번째는 상대에 대한 배려해주고 예의가 있고 뭐 이런 신부들인데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대부분 가족들이 많아. 집안에 살아가는 거지. 형제자매 이런 게 가족들이 많고 그다음에 약간 시골에 사는 그다음에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 사회 경험도 하고 이런 사람들. 나이가 좀 있다는 게 어느 정도일까요? 27, 28 뭐 이런 친구들은 여기서 돈 벌면서 힘들어도 보고 돈이 소중한 줄도 알고 그리고 또 라오스 남자도 사귀어봤을 거 아니야? 그래서 라오스 남자한테 배신도 당해보고 그러면서 세상을 아는 거지. 그래야 한국 남자를 보면서 소중한 걸 느끼잖아. 아, 우리 한국 남자가 비록 키는 작아도 배신하지 않고 바람피지 않고 가정을 책임지니까 그 중요한 가치를 알아주는 거지. 그것이 어린 친구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키 크고 잘생긴 남자를 찾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랑들의 가치는 뭐냐? 열심히 살고 성실한 거죠. 그걸 알아주는 신랑 신부들을 찾아주는 거지. 라오스에서는 27, 28이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하나 봐요. 많죠. 노처녀. 결혼하기에는. 네, 그렇죠. 아, 노처녀예요? 그렇죠. 아, 하기야 뭐 14살부터도 결혼을 한다고 했으니까 27, 28이면 많이 늦은 나이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보통 30 넘어가면 그게 결혼하기 힘들다고 하죠. 라오스에서는. 라오스 남자들은 어린 여자를 찾아가고 돈 있는 사람들은 어린 여자를 찾아가고 돈 없는 남자만 걔한테 갈 거 아니야. 그 남자가 결혼하면 인생이 꼬이니까 결혼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노처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신부들이 우리한테는 보석 같은 존재지. 라오스 남자분들한테도 고마워해야겠네요. 그렇죠. 라오스한테도 고마운 사람 너무 많아.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한 7명 본 것 같은데요. 인연은 한 10시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와.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아시죠? 몽족이신 거. 어떻게 또 이렇게 딱 나타나셨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기분이 좀 어떠세요? 실감이 안 나네요. 진짜 연출 같은 느낌인데 이게 진짜라는 게 저는 좀 믿겨지지가 않네요. 신부가 아까 두 명 있잖아.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대. 그 말은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이지. 그래서 지금 오는 신부를 맛을 다시 봐야 돼. 예예. 예. 결정 날 때까지 맛을 또 보자고. 사람은. 알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오셨던 신부가 너무 손해 보이시더라고요. 목소리도 이제 조곤조곤하니. 지난달에도 여기서 맛을 봤는데 근데 얘가 그렇게 돈을 떠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고 싶은 거예요. 눈 딱 봤을 때 남자도 여자를 보면 3초 안에 결정나듯이 여자도 네. 이 사람이 착한지 안 착한지. 이 신부의 기준은 착한 사람이 필요한 거지. 아까 우리 신랑이 착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이틀째 같이 있는데 되게 착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신랑님이 내 신부님 이미지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또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딱 수도 없이 또 다른 사람 안 보여주잖아. 우리 라오스 여성분들도 사실 어느 정도 외모가 되시는 분들은 본인이 예쁘다는 걸 좀 알 것 같거든요. 당연히 알죠. 응. 그러면 그 신부가 예쁠 때는 신랑들이랑 좀 일당을 한다거나 좀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해요. 많죠. 예쁜 신부들은 오면 요구하는 것도 많고 그 눈이 높아요. 많이 까이지 신랑들이. 한국에서 올 때는 뭐 사는 나라니까 내가 마음대로 선택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면 백발백중 깨지지. 그게 아닌데 아무리 아니라 해도 말을 안 들어. 근데 와서 늦게 보면 이제 아 이게 그게 있구나. 이 어떻게 보면 요즘 한국에 나는 솔로, 솔로지옥 이런 소개팅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실사판을 보는 좀 그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고 마지막 선택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선택지가 있다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지. 이 선택지가 없으면 우리 신랑도 어떻게 해야지. 나이 40이 넘은 신랑과 나이 40이 넘은 우리나라 여성의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 신랑은 마지막 선택지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국제결혼은. 네. 근데 신부는 40이 넘으면 국제결혼도 못 하거든. 여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여자들이 40이 넘으면서 이제 그걸 알게 되면 이미 늦은 거지. 혼자 외롭게 살아야 돼. 처절하게. 네. 바이바이. 엄청 기뻐 보이시네요. 정말 행복합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9시가 다 됐어요. 네. 그럼 이제 이 다음 일정은 없는 건가요? 오늘 이제 쉬고 우리 직원하고 내하고는 내일 또 준비해야 돼. 내일 올 신부들에 대해서
서류나 이런 것도 다 당연히 잡아야죠. 뭐. 와, 이사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자, 갑시다. 오늘 뭐 다행히 그 약사 신부가 오케이 하면 이제 내일 다 같이 일정이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오케이 안 하면 랑하고 내하고는 우선 바빠지죠. 또 새로운 신부들을 전화해서 섭외를 하고 약속을 잡고 자비 보내주고 막 이 작업들을 또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우리 신랑들이 큰맘 먹고 여기로 왔는데 고민해서 좋은 신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우리 역할이니까 내일 또 잘 찾아봐야죠. 큰형님께서는 그 약사 신부님 마음에 들어 하시나요? 마음에 들어 하죠.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궁금한 게 국제 결혼도 시즌 비시즌 이런 게 있나요? 없습니다. 없고 이제 물론 명절 되면 집에 안 가고 결혼하러 오는 팀들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구정을 안 셉니다. 구정 때는 결혼하러 와야 되기 때문에 추석 때도 차례를 못 지내고 아들이 대신 지내고. 또 궁금한 게 이사님 처음에 국제 결혼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처음에 내가 일을 할 때 네가 왜 이런 일을 하냐 그런 말을 엄청 많이 들었죠. 20년 전이니까 국제 결혼이라는 게 허가도 없는 시절이었고 전문성도 없었고 그때는 이제 조선족이 주로 많이 할 때였어요. 연변에서 결혼하면 도망간다. 왜 그런 일을 하냐 이제 이렇게 많이 물어봤죠. 인식이 좀 많이 안 좋을 때요. 많이 안 좋았죠. 요즘은 이제 국제 결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제 주위 사람들이 이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켜봤잖아요. 그 이후로 20년을 지켜봤잖아요. 그만둘 줄 알았는데 23년째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면서 내 나름대로 라오스라는 나라를 와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주위에서 지켜보면서 지금은 많이 응원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소개도 많이 해주고 그렇게 해요. 제가 이 일을 이제 평생 할 직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걸어다닐 동안은 할 거거든요. 저는 일을. 그래서 더 이 일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친구는 내 중학교 후배인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 후배들하고 한국해양공사에 다니는 신랑이었는데 이제 이 신부를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채팅을 했어. 근데 이 신부가 자꾸 튕기는 거야, 그 신랑을. 그래서 이제 내가 다른 신부를 또 소개시켜줬지. 그래, 그 신랑이 두 명의 신부를 동시에 채팅을 했어. 채팅을 하다가 여기 와서 두 명 담화선을 보고 이 신부를 안 하고 그 신부를 했거든. 근데 이 신부는 귀엽고 그런 스타일이고 그 신부는 아주 시골 신부였거든. 근데 채팅은 하는데 그 시골 신부가 너무 성의 있게 답변을 해줘가지고 자기는 그 신부하고 하겠다 이래갖고 그때 그 신랑이 오면서 화장품을 두 박스를 들고 왔어. 그래서 한 박스는 자기 와이프한테 주고 한 박스는 미안하다면서 제 신부한테 줬거든. 아, 그렇게 인연을 찾아가는 거야. 포기하지 않으면 인연을 다 만납니다. 이사님 내일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내일은 이제 병원도 가고 쇼핑도 하면서 데이트도 하고 네. 모레 할 결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이사님 오늘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이사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어제 성사가 안 된 신랑들 네. 말씀 다시 준비를 해서 다시 진행해야 되고 또 성사가 되신 분들은 쇼핑도 하고 병원도 가고 데이트도 하고 이제 그렇게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어제 이제 맞선 봤던 그 신부들이 마음이 생각해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첫날에 이렇게 잘 안 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나요? 많이 있죠. 또 플랜 B를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게 라오스 여성분들도 한국 남편이 처음 맞선 장소에 도착했을 때 다들 취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반응들이 어떤지 궁금해요. 신부들 반응요? 네. 키가 크고 멋지고 이런 신랑이 오면 좋은 신부들이 많이 오고 또 신랑이 키도 작고 뭐 볼품 없고 그러면 또 많이 안 올 때도 있고 그렇죠. 아 먼저 그럼 신랑 프로필을 먼저 휴대폰으로 전송한 다음에? 신부들한테 다 보여주죠. 아... 사진하고 프로필 다 보여주고 아 내가 이 사람하고 와서를 보고 싶어 하는 신부들 안에서 우리가 선별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 한국 신랑이 여기 왔을 때 나오는 라오스 신부들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다 알고 오죠. 아 나 이 남자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렇죠. 해가지고 나온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면 이렇게 좀 라오스 여성분들이 자국민 납두고 한국 남자랑 결혼을 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크게 보면 두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라오스 자국민 남자들이 일단은 경제력이 없는 거죠. 일할 자리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백수건달처럼 노는 신랑들도 많고 그런 남자하고 결혼하면 애기 낳고 자기가 벌어 먹이 살려야 되고 가정도 책임져야 되는데 이 가난한 나라에서 얼마나 힘들겠어 그게. 그래서 선택 안 하는 경우가 첫 번째고 라오스 남자들 같은 경우에 그럼 월급이 뭐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뭐 다 뭐 100불에서 200불 사이죠. 아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예 그렇죠. 두 번째는 괜찮은 라오스 남자들 돈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이런 남자들은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람을 많이 피는 거지. 그러니까 돈 있으면 바람 피고 돈 없으면 여자한테 기대고 네. 그런 문제들 때문에 가정을 유지하면 여자 혼자서 진짜 독박을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육아부터 경제까지 그렇게
이 힘든 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조금 나이는 많지만 책임감 있고 또 한국 남자가 동남아 여행은 인기 많잖아요. 그런 남자를 찾기 위해서 나이 차이를 포기하고 오는 거죠. 그럼 라오스에서 돈 많이 버는 남자들이 막 바람 피고 뭐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회적 질타라든지 뭐 그런 게 별로 없는 편인가요? 그렇죠. 약간 문화죠. 아, 문화예요? 네, 당연히 돈 많으면 그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옛날에 우리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개념 뭐 그런 개념이죠. 네. 그럼 이제 라오스의 발전 상황이 예전에 60, 70년대 한국 수준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지금 뭐 생활 수준은 뭐 그 정도지만 한국은 그래도 계속 발전이라는 걸 해왔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발전을 못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가 일단 안 만들어지는 게 가장 큰 거죠.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니까 국민들 삶이 바뀌지 않고 더 힘들어지고 뭐 인플레이션은 강해져서 지금 뭐 더 힘들죠. 지금은 어디 온 거예요? 여기는 이제 버스 터미널에 왔어요. 달라사오 버스 터미널. 김하슨 볼신부가 시골에서 버스 타고 와서 우리가 데리러 온 거예요. 직원분을 좀 고용해서 네.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직접 이렇게 이사님이 뛰시는 이유가 있나요? 웃긴 이야기지만 내 성질이 급해서 내가 빨리 갔다 오르긴 하지. 그러면 이렇게 오늘처럼 시골에서 오는 신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국제결혼을 알게 됐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대부분 이제 결혼한 신부들이 한국에 친구가 살고 있든지 친척이 살고 있든지 그러니까 자기들도 놔둬주세요 놔둬주세요 하면 이제 우리 회사에 인터뷰를 해서 사진하고 프로필하고 서류 같은 걸 받아서 가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신랑이 오면 그때서 우리가 이제 오라고 차비도 보내주고 해서 약속을 잡는 거죠. 아, 차비도 따로 보내주는 거예요? 당연하죠. 차비도 보내주고 하루 일을 안 하면 일 못 하는 비용까지 다 줍니다. 그렇게 안 하면 힘들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신부의 부모님 쪽에서 어려운 상황을 좀 벗어나고자 딸한테 국제결혼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권유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많이 있죠. 경제적인 이유하고 그 다음에 라오스 남자에 대한 불신. 같은 자국민인데도. 그렇죠. 이제 엄마가 미혼모인 경우도 많아요. 엄마가 라오스 남자하고 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아빠는 도망가버리고 혼자 키우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라오스 남자에 대한 불신이 있으니까 내 딸만큼은 라오스 남자하고 하지 마라. 이런 경우 많아서 엄마가 데리고 마선장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단순히 경제적 이유를 떠나서 딸의 행복을 위해서 나라도 힘들고 남자도 힘들잖아요 이 나라가. 네. 그래서 여자한테 결혼은 지옥일 수 있거든.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도 좀 어려웠을 때는 이렇게 해외로 그렇죠. 시집을 많이 갔다. 일본은 많이 가고 미국도 가고 그랬죠. 네. 그게 여자들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환경이. 그러니까. 와서 지금 3일 정도 촬영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조건이나 환경이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노력해서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내 자식도 또 나처럼 살아야 되고 그걸 저 벗어나는 방법은 유일하게 결혼이죠. 맞선 오시는 신부들 보니까 한국인이랑 진짜 비슷하게 생기시더라고요. 몽족들은 많이 비슷해요. 진짜 외모로 보면 한국 사람을 80% 정도 축소한 느낌이고 결혼에 대한 마인드는 한국 여자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우리 60년대 70년대 때처럼 한국 가서 정말 잘 살아야지.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내가 기대가지고 뭐 나는 놀고 남편이 돈 벌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같이 열심히 해서 잘 살아서 행복하게 인생 만들어봐야 이런 마인드로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우수하게 생각해 주는 거죠. 한국에서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요새 도착하셨나봐요. 네, 좋은 저희 친구들. 아, 두 분 다요? 시골에 아침에 버스 타고 온 거예요. 제가 지금 이사님 일하는 걸 이틀 반 정도 따라다녀봤잖아요. 단 한 시도 쉬는 시간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마선이 끝나면 제가 뻗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만 마선까지가 내 역할이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해요. 근데 이렇게 일하러 해외까지 나왔을 때 아내분도 계시잖아요 한국에. 네. 근데 이렇게 오래 떨어져 있으면 좀 보고 싶다거나 보고 싶을 때도 있고 내가 외로울 때도 있는데 뭐 네. 요즘은 집사람이 애기도 다 크고 해서 한 번씩 와요. 어쩔 때는 집사람이 신랑들 인수를 해갖고 들어올 때도 있고 같이 일하니까 네. 혹시 좋은 점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좋은 점은 뭐 이해를 많이 해주는 거죠. 힘든 네. 부분은 안 좋은 점은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직접 안 하니까. 지금 아내분이 혹시 이 영상을 볼 수도 있는데 네. 아내분한테 영상 편지. 영마살 많은 남자를 만나서 고생 많이 하고 많이 기다려줘서 내가 원하는 사업을 하고 할 수 있게 옆에서 기다려줘서 고맙고 이 일의 가치가 단순하게 돈을 버는 일이 아니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면서 내가 이 일을 행복해하니 나도 즐겁고 또 우리 집사람이 그걸 많이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라오스도 은근히 쌀국수 이런 게 많이 있나 봐요. 날이 더우니까 점심은 거의 쌀국수야. 이게 라오스에서 지참금 이슈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본 바로는 뭐 100만 원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1000만 원을 내야 된다 뭐 많게는 5000만 원도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참금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지참금 가격 차이가 이렇게 천차만별인 이유가 있나요?
우리도 결혼하면 예단비가 조건에 따라 다 틀리잖아. 똑같은 거지. 돈 많은 사람들은 많이 주고 없는 사람은 적게 주고. 우리 외국인이잖아. 자기들끼리 또 4,000불씩 주고 받고 그러는데 잘 사는 한국 사람들 다 맞물려 줘야지. 우리 딸이 멀리 가서 처가집도 자주 못 오고 하는데 그런 개념이야. 그리고 또 이런 영상을 봤어요. 옹족분들 같은 경우에 그 마을에 가요. 마을 이장님이랑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 결혼을 시켜도 될지 말지 한국 신랑을 앞에 놓고 회의하지. 네, 회의를 하더라고요. 마을 가면 안 돼. 마을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홍그라운드에 가면 우리가 불리하잖아. 그렇죠. 당연한 얘기네요. 똑똑한 사람들 많아. 그 다 상대 다 해야 되잖아. 네. 너가 오라. 너가 일로 와. 아, 그래서 대표님이 굳이 이제 신부한테 직접 와서 선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렇지. 우리가 말해야 불리하지. 우리 이사님네 업체는 지참금을 지금 얼마로 설정을 했는지. 전부 주죠. 140만 원 정도? 그렇게 설정한 이유가 있나요? 더 많이 주면 신부들이 더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상업적인 결혼을 하기 때문에 베트남에는 지참금을 안 주고도 오는데 네. 여기는 지참금을 준다 하면 신랑들이 많이 안 오지. 두 번째는 돈을 먼저 줘버리자. 주면 중간에 틀어지거나 잘못됐을 때 돌려받아 주거든. 그러니까 작게 주고 잘 살면 도와준다. 잘 안 사는데 내가 굳이 돈을 많이 주고 도와줄 필요가 없고 또 신부들도 이미 돈을 많이 받아버리면 잘 살 의지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내 방식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우리 신부들 엄청 반대했지. 이 나라에서는 그 돈으로 뭐 신부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 나는 할 수 있다. 위를 붙여가지고 지금까지 14년 동안 걸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업자들이 와서 내가 뭐 거짓말한다고 그래. 천불을 해놨고 뒤로 따로 돈 주는 거 아니냐고. 자기들은 천불을 해보니까 안 되거든. 근데 나는 하고 있잖아. 나는 오랫동안 결혼시킨 신부들이 한국에 살면서 자기 동생들 소개할 때 지참금은 지불 주지만 다른 게 많다. 결혼도 빨리 할 수 있잖아. 신랑들이 많이 오니까. 딴 데는 지참금 5천불 주는데 신랑이 1년에 4명밖에 안 와. 그러면 실제로 5천불이지만 받은 게 아니잖아. 그쵸. 돼야 받는 거잖아. 그렇지만 우리는 천불 주지만 신랑들이 많이 오니까 웬만하면 두세 달 안에 다 결혼하잖아. 한국 한 달만 먼저 가면 그 돈 훨씬 더 이득인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먼저 가는 언니들이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알려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사님의 입장에서는 신랑분들의 경제적 사정도 봐야 되고 신부들한테 끌려가는 것 또한 우리 한국 남성분들한테 불리하니까 지참금을 딱 천불 정도로 딱 정해놨고 이사님만의 딱 그 기준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결혼시장에 와서 친척들하고 싸워갖고 신부 데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 지참금이 너무 적다고 신부 측 가족에서 이제 막 거절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보내줘야죠. 보내주고 다시 해. 그러면 갔다가 그 신부가 두 살에 다시 와. 왜? 그 친척들이 데려갔는데 자기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거든. 그 옛날로 돌아가는 거잖아. 삼촌이 책임지주지 않잖아. 책임져줄 것도 아니면서 지참금 때문에 결혼을 거절하는. 갔다가 다시 오면은 그 다음에는 친척들이 뭐라 말하면 걔가 정리를 다 해. 맹세에 관여하지 말라고. 이걸 이겨내야 돼. 못 이기고 돈을 더 주면 저게 돼. 단순하게 이제 겉에서만 보면은 소개하는 그런 직업인데 이게 좀 딥하게 들어가면 막 심리적인 것도 생각해야 되고 밀고 당기기도 해야 되고 큰 그림을 그려야 돼. 신경 쓸 게 되게 많네요. 그렇죠. 이사님은 지금 이렇게 같이 일하는 직원분은 어떻게 하시다가 같이 하게 된 거예요? 내가 결혼시킨 신부의 외삼촌이 신부를 결혼시키면서 이제 2년이 돼서 한 10년 전에 결혼시킨 신부. 외삼촌이었는데 그때도 한국말을 좀 할 줄 아세요? 아, 전혀 모르겠어요. 아, 전혀 몰랐는데. 뭘 내하고 알게 돼서 처음에는 영어로 이야기하다가 한국말 배우고 이제 이 친구가 우리 회사 들어오고 또 이 친구 위에 또 직원 한 명 있었거든. 그 직원은 서울로 시집 가버렸어. 그래서 이제 얘 친구가 메인 이제 승진한 거지. 이제 외삼촌이라고 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이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직원분이 나이가 좀 있습니다. 랑이 30송피가? 19봉 35인데 얼굴이 아직도 앳대요. 노래 안 불렀어. 생일 아이돌 가수였어요. 뮤직비디오도 있어. 아, 진짜요? 아이돌 가수 직원을 뒀네요. 그렇지. 그럼 이제 이사님 지금은 어디로 출발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호텔 갔다가 우리 직원 싣고 오늘 말씀 볼 친구인데 오늘 집을 이사를 해가지고 이삿짐 지금 나르고 있어. 그래서 네. 우리가 그 집으로 가기로 했어. 근데 은근히 이제 한국에서 라오스 신부들 집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게 왜 궁금하지?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데이터로만 판단을 하니까 실제로 이제 라오스 신부집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서 아마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이 조금 기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우리가 신혼여행 가는 길에 혹시 처갓집 있으면 들렀다 가거든. 아, 그렇게 가족들이 초청을 해. 가기 전에 집에 들렀다 가라고. 아, 여기는 이사님 조금 변두리인가 봐요. 이게 우리를 치면 경부선이야. 이어서 중국까지 간다고 이 길이. 북도길이야 이게. 이걸 타고 우리가 방배 북쪽도 가고 그랬거든. 이런 길 너무 많이 다녀갖고 지금 차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신랑 너 차에 있다가 오라면 놓으세요. 지금 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신부 신랑은 서로 이제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기로 약속했고 지금 집에 가서 부모님 허락받아서 연락 주면 내일부터 이제 우리 결혼 진행 같이 할 거예요. 어떤 신부인지 좀
이 신부는 친척이 우리가 네. 결혼해서 한국 광주에 살고 있어요, 이모가. 아, 이사님이 결혼시키신 분? 그렇죠. 아. 결혼시켰고. 반지가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아기도 네.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치매 걸린 시어머니 모시면서 잘 사는 신부의 조카죠. 이모 집하고 한 시간 정도 걸리니까 신랑이 오늘 저 집에 가서 부모님 허락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답을 줄 거예요. 그러면 뭐 특별한 문제 없으면 내일부터 결혼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신부는 결혼하려고 많이 노력했거든요. 아, 어제 한번 이렇게 잘 안 됐었잖아요. 한번. 오늘 만난 신부는 좀 어떤 점이 마음에 드셨는지 궁금해요. 작게 보이고 키 큰 것도 괜찮았고. 키가 몇이었어요? 165라고 그랬어요. 아, 165 크시네요. 네, 저랑 비슷하다고. 저 164인데. 잘 맞는 분이었으면 좋겠네요. 부모님 허락이 중요하죠. 그 집은 이제 부모님이 허락이 좀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안에서 몇 명 친입을 받거든. 아, 잘 살고 계시니까. 대구에도 제가 한 명 보내고 그 집안에. 우리 신랑분께서는 제가 듣기로는 집도 세 채 있으시다고. 이런 거 말 안 하고 그냥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뭔가 좀 이제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점수를 딸 수 있는 포인트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내가 성실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지. 열심히 살아왔다는 거. 맞아요. 이사님은 이렇게 라오스 오랫동안 계시면서 생겼던 뭐 재미있는 일화나 뭐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재미있는 일화? 초창기에는 내가 산을 좋아해가지고 결혼식 하면 신랑들한테 의견을 물어봐가지고 신혼여행을 산으로 갔어. 캠핑을 갔거든. 네. 산 꼭대기 올라와서 모닥 불펴놓고 밤에 고기 구워 먹고 돌다가 이제 잘 때는 텐트를 50m씩 이렇게 간격을 띄워. 왜 50m씩 띄워? 밤에 자면 시끄럽잖아. 아, 신혼여행 가서 이제 첫날밤도 치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첫날밤 치르고 지금도 그때 신랑들이 그때 너무 재밌었다고. 색다른 추억이었다고. 근데 50m 떨어져서 방음이 잘 되나요? 뭐 모르지. 나는 일찍 술 먹고 자서니까. 그때 결혼하신 신부가 얘 조카야. 한 10년 전이지. 아, 지금부터 조카. 그 시절에는 옛날 초창기에는 신부들이 핸드폰이 없었어. 결혼을 하고 나면 서류하는데 1년 걸려. 그러니까 각자 집에 다 가 있는 거야, 1년 동안. 신랑하고 연락도 안 돼. 연락해도 대화가 안 되잖아. 이제 우리가 서류 다 되면 부르거든. 서류 다 되면 이제 마을 이장집에 전화를 해. 누구누구 좀 불러달라 이래갖고 10분 후에 전화하면 이제 걔가 와 있는 거야. 서류 다 됐으니까 온라인 하면 그때서 오는 거야. 그런데도 한 명도 이탈 안 하고 다 한국 갔어. 1년 동안 그렇게 연락이 안 된 경우에 불안하거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 불안한 것보다 어쩔 수 없는 이 나라의 시스템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많으니까 결혼업자들이 라오스에 안 오는 거지. 그래서 이사님이 여기서 꾸역꾸역 잘 견뎌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신 건데요. 그렇죠. 근데 뭐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 뭐 이런 걸 굳이 뭐 말할 데도 없잖아 사실은. 그렇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지. 이 거리 어디에 다 추억이 있어. 여기 저 옆에 부영 골프장이거든. 부영 골프장이 생기면서 이 동네 사는 애들 캐디로 다 고용해줬어. 초창기 때 이 동네 캐디들 내가 결혼 많이 시켰거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국제결혼만 20년가량 하셨다고 들었는데 여태까지 결혼시킨 커플 숫자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베트남, 중국 뭐 이런 커플은 한 200명 되는 것 같고 라오스만 한 600명 거의 한 800상 이상? 800상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세월이 20년인데 나라에서 상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 안 주고 일 방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내가 처음에 왔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 한국 사람 닮은 애들이 많은 데가 저 북쪽에 까시라는 동네가 있다고. 까시. 도시 이름 까시야. 거기를 가면 한국 사람 닮은 애들이 많다는 거야. 지금 생각하면 걔들이 몽족인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봉고차를 하나 빌려가지고 통역을 하나 데리고 북쪽 올라간 거지. 올라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거꾸로 밑으로 내려오면서 마을을 훑고 내려온 거지. 그렇게 막 가가지고 마을에 가서 펩시콜라 큰 거 두 개 사가지고 마을 입구에 이제 평상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하나씩 따라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마을에 처자 어디 사냐고 이제 물어봐가지고 그 처자집을 찾아가는 거야. 무턱대고 가서 이제 부모님 만나는 거지. 내가 한국에서 왔고 왜 왔고 설명하면서 그 당신 딸 한국에 결혼시키고 싶으면 우리한테 접수하라고 그렇게 한 달을 돌아다녔다. 정글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로 가는 거 맞아요 이사님? 맞아요. 네. 저 안에 네. 공장이 있어요. 아 공장이구나. 네. 공장 입구에서 이제 매점에서 우리 앉아가지고 이제 맞선 봐야 되고 공장 앞에 있는 매점에서 오늘 맞선 볼 신부는 여기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네. 장모님이 어떠세요? 많지 않아요 당연히.